네, 안녕하세요. 2024년에 제가 리뷰한 제품 중에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구독자들의 반응이 있었던 제품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아식스 DS라이트 에이지 프로 제품과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들라 그러면 역시 T7 아슬레타 MG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제품은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우리나라 인조 잔디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식스 DS라이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미드솔 쪽에 쿠셔닝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쿠셔닝 어디 있죠? 요거는 그냥 FG 타입이어서 없는데 쿠션 양치가 밑에 이렇게 중간에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딱딱한 인조 고장에서 신어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제 이런 평을 얻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T7 같은 경우는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제품 자체가 뭐 완성도가 높은 제품 축구화로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도 아니고 또 뭐 이 축구에 엄청난 뭐 기술 이런 게 뭐 사실 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이런 데서 사실 아무런 흠을 잡을 만한 게 없는, 유일한 흠이라고 하면 사람에 따라서 약간 뒤꿈치에 물집이 생긴다고 뭐 이 정도의 상태, 그거 말고는 뭐 완전히 흠 잡을 데 없는 축구화, 대표적인 축구화였어요. 이 제품은 특히 왜 우리나라 인조구장 잔디 이런 데서 좋으냐, 여기에 이 스터드가, 와, 어떤 분들이 이게 스터드가 뭐 길다 높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스터드가 만약에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전체적인 스터드 프레셔는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높이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mm짜리 요 정도의 뭐 12mm, 13mm 스터드들도 여기에 쫙 다 박혀있다 그러면 사실은 높이를 별로 못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지면에 닿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그립성은 약간 감소가 되는 반면에 접지에서 안정성이 높아지죠. 보면. 그러니까 이 닿는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여간 뭐 이 제품은 이제 제가 신어본 모든 종류의 축구화를 통틀어서 인조구장에서 과그립에 의한 문제, 다시 말하면 TF 같은 경우에 항상 신게 되면 과그립이 많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과그립이 없는 제품 신어서 운동할 때, 그러니까 잔디가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TF가 빛을 발해요. 빛을 발하는 거는 그립이 너무 좋게 잘 나오기 때문에 잔디가 많아지면, 잔디가 짧아지면 사실 TF에서는 그립의 문제가 아니라 쿠셔닝의 문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TF가 굉장히 다양한 재주꾼인 거는 역시 잔디가 길면 그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잔디가 짧아지면 그립은 약간 손실이 되는데 대신에 쿠셔닝 때문에 다른 스터드를 신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동안에 저희가 뭐 이 T7에 관련된 건 2023년에 샘플을 받고 이미 리뷰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예측했던 게 이게 올 한 해 큰 화두가 될 것이다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샘플 모델 당시에서는 여기 족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진 않았기 때문에 약간 회의적이긴 했지만, 이게 2024년을 기대하는 제품이냐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슬레타가 아니면 이런 신발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소수의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회사이긴 하지만 시장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게 일본 사람에게 필요한 제품이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 아니면 일본에서는 이미 이 FG 타입 형태의 스터드 아니면 HG 타입의 스터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인조 맨땅 그 다음에 천원 잔디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제품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 이런 스터드가 딱히 필요하냐 하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제품은 한국과 중국 시장, 특히 중국 같은 데서 아슬레타는 지금 A005를 비롯하여 이 T7만 하더라도 큰 인기를 얻고 있고, 한국에서도 발매 초기에 까만색은 없어서 뭐 서로 막 못 사는 경쟁이 막 있을 정도로 그 못 사서 난리가 났던 제품이었죠. 뭐 지금은 이제 웬만큼 신어보신 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뭐 초기에 출시 당시만큼 인기가 있진 않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그 현재 인조구장에서 쓸만한 제품을 원픽 하라 그러면 이 제품을 뭐 서스름 없이 원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만큼 잘 만들어진 제품이었고 이게. 자, 그럼 이제 2025년이 되게 되면 어떨까? 물론 T7 아슬레타에서는 후속이 나옵니다. 후속이 나오고 레가도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고, 앞서 제가 쇼스로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그 그리드쉘 3.0으로 추가가 전환이 되죠. 전환이 돼서 그런 형태의 신발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지금 보시는 T7 후속으로 나오는 이제 뭐 레가도도 아마 제가 곧 리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25년에 화제가 되는 제품은 뭘까? 뭐 코파도 새로 나올 것이고, 지금 1년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베이퍼도 새로 출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팬텀도 마찬가지고, 아디다스의 프레테, 뭐 그 F50 전부 다 아마 새롭게 나올 거예요. 새로 나오고, 퓨처도 뭐 그렇고, 울트라도 그렇고, 푸마도 뭐 당연히 다 킹도 다 새로 출시가 되는데, 아슬레타도 출시가 돼요. 미즈노는 모르겠어요. 미즈노는 알파2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알파도 나온 지가 이제 1년 지나가기 때문에, 알파의 출시 가능성이 높아, 추가, 새 제품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네오나 모렐리아는 뭐, 그대로 계속 진행되는 건데, 현재 네오4가 네오5로 바뀔 것이냐. 근데 뭐, 모렐리아 네오 시리즈는 어쨌든 마이너와 특히 디테일한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모렐2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모렐2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업그레이드를 3번, 4번, 5번 이렇게 걸쳐 왔지만, 사실 크게 뭐, 바뀐 건 없으니까. 기본적인 그 구조적 성능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뭐 나이키 아디다스의 신제품들이 굉장히 기대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까지 왔던 추세로 봤을 때는 어떤 혁신적인 것들은 베이퍼라든지 이런 거 GX 이런 데, 팬텀 이런 데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대신에 TM4가 저는 어쨌든 2024년에 개인적으로는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이런 제품을 통틀어서는 TM4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를 꽂으라 그러면 역시 푸마에서 킹이 좀 괜찮은 모델이 아닌가. 뭐 괜찮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신었을 때 편의성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제품들이 아마 내년에 또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근데 사실 올해 지금 나온 최근에 킹 모델은 좀 별로예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뭐 울퉁불퉁하게 들어가 있고 하는 건데, 그 패턴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건 썩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2025년이 되게 되면 어쨌든 아슬레타가 이 제품으로 이제 시장에다가 승부수를 던지게 됐다 이런겁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아슬레타는 T7도 그렇고 T6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이 제품도 그렇고요, 제품 자체는 뭐 나무랄 데 없이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 제품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좋은 제품을 왜 저 많이 안 신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일본에서 왜 크게 인기가 없느냐. A00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판매가 돼서, 야 이거 너무 진짜 너무 많이 판매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할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됐고, 일본 시장에 많이 풀려 있고 한국 시장에도 많이 있고 중국 시장에도 어마어마한 양이 풀려 있고 그런 상황인데, T7이나 T6 같은 이런 모델들의 이 FG 타입 모델은 크게 반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 요 레벨에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으로 가면 그 미즈노 네오가 있고 MIJ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 아식스의 DS 라이트 프로가 있고, 굉장히 사일러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대기업들은 뭐 당연히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는 뭐 논외로 치더라도 이 급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일본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야스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허멜도 있고, 아 엄브로도 있고, 아들로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아식스 미즈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페널티도 있고. 그 거기서 이 제품이 정말 그 특출나게 좋은 제품이냐? 사실 그런 거를 실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드 쉘이 있고, 캥거루 가죽 있고, 내추럴 레이스끈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유의 발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중족부 입방골 쪽을 들어 올리는 굉장히 좋은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뿐만 한국에서 이 제품은 딱히 안 팔린다 이거죠. 전부 다 A005, TF 아니면 이런 T7 모델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이 아슬레타가 A00 같은 제품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엘리트 레벨에서 승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는 어쨌든 그 험메 아이 엄브로 아그 아슬레타 이 제품에 돈을 벌어주는 모델, 돈을 벌어주는 모델로는 A00가 최고였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크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고 외면을 당하면 사실 축구화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브랜드로서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치명성을 입게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들이 사실 엘리트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외면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결코 좋은 평을 듣진 않을 거예요. 특히 일본 내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TF 착용보다 결국 어떤 종류든 이런 스터드가 달리는 스파이크 제품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는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왜냐면 일본에서는 TF를 토레 슈즈, 그래서 트레이닝 슈즈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우리는 TF라 그래서 풋살화 아니면 터프화 이렇게 해서 그 인조잔디 사용하는 제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TF를 토레 슈즈라 그래서 트레이닝 슈즈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조잔디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TF를 신는 게 일본에서도 뭐 당연시 되어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어쨌든 이런 스파이크류를 쓴다 이거죠. 근데 그 거기서 지금 고육주책으로 이런 제품, 다시 말하면 아슬레타가 엘리트 모델급에 해당되는 제품에 있어서 캥거루 가죽을 버리고 인조로 간다 하는 거는 아슬레타가 결국 어떤 생각을 갖고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향후에 시장을, 문을 두드리느냐 하는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캥거루 가죽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타입에서 뭐, 아식스, 이 제품이 뭐, 아식스의 엑스플라이다, 프로다, 그 다음에 미즈노 모렐 레오다, 모나르시다다,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제품은 시장 점유율에서 크게 아마 그런 제품들에 비하면 뒤질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은 그 T7과 T6의 공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너무 강해요. 제가 이거를 정말 왜 이런가, 안에다가 뭐를 어떤 처리를 했길래 이렇게 그 딱딱한가, 아니면 보시다시피 이쪽 스파인으로 연결되어서 보이는 이 아래쪽 이쪽 부분에 아웃솔이 굉장히 두껍게 보이잖아요. 이 제품을 보면 지금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이 제품의 그 뭐지 특성, 이런 걸 감안해서 이게 엄청 두꺼운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 이게 너무 단단한 느낌이 드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두껍게 만드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아슬레타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일본에서 본 게, 그러니까 두 개, 아 캐피테인밖에 없어요 이 제품밖에. 근데 이두 제품 다 어떤 공이 특징을 갖고 있냐면 캐피테인도 그렇고 이 T7도 그렇고 슈즈 바닥 쪽에 여기 보이는 아웃솔이 있죠. 아웃솔이 있고, 이 아웃솔이 보통의 다른 나이키나 이런 브랜드를 보면 이 아웃솔이 붙여져 있으면 그 아웃솔 아래쪽에 인솔을 그냥 대는 형태로 돼서 무게를 줄이고 뭐 이렇게 됐었어요. 과거에는 이 아웃솔 안쪽에다 미드솔 보드를 하나 깔고 그 위에 인솔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무게 줄이고 뭐 이런 것들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걸다 빼버리고 그냥 인솔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 캐피텐이랑 그 이 T6 같은 경우는 신발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 앞쪽에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과 안쪽을 이렇게 열어다보면 흰색 부분이 보이는데 까맣게 보이는 이쪽 부분이 그 플라스틱 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를 가지고 그 제가 일본에서 이거를 분해를 해놓은 걸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단단했냐를 알게 됐는데 그 저는 여기에 두께가 두꺼워서 이게 지금 정말 돌처럼 단단한 신발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굉장히 얇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얇은데 그 앞에 플라스틱 보드를 하나 더 받치게 되니까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진 쉔크 강성이 추가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쉔크를 강화시킨다는 거는 뭐 착지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화되지만 착용을 했을 때 뭐 그라운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부드럽고 고른 그라운드여서는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아닐까.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품을 뭐 천연구장에서 자켓을 운동할 기회가 있다 할 때 한두 번 정도 갖고 나가서 신어보면 그래도 이 쉔크 강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안정성이 확실히 있구나 하는 점은 봤는데 편하지는 않다.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러던 차에 이제 이 T7 같은 제품이 나와서 여기에 강성도 같은 것들이 조정이 되고 앞쪽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스터드 타입도 바뀌고 이러면서 이 T7을 제가 굉장히 가장 애착한 모델로 지금 꼽고 있는데 그런 아슬레타가 지금 기대를 걸고 이제 제품을 출시하는 게 내년에 출시하는 게 이 제품이에요. 인조 가죽. 그러니까 그 대세라고 할까요? 캥거루 가죽을 지금 예를 들면 이 아슬레타인 경우에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동물 보호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걸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캥거루 가죽 수급 문제, 양질의 캥거루 가죽을 확보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아들러 같은 경우도 신발 제작 의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이 아들러가 풀 인조 가죽을 엘리트 모델급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고 이런 거는 해봐야 다 16,000원, 18,000원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2만엔대로 올리면서 이제 비로소 2만엔 벽을 2만엔 벽을 일본에서 넘어섰고 그러면서 이제 최상급 레벨의 엘리트 시장으로 도전한다 하는 거. 그거는 결국 아슬레타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사일로를 다양화시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일로 내에서 예를 들면 등급을 엘리트, 아카데미, 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 인력과 이런 것들을 아직 갖추고 있지 않은 작은 기업이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아슬레타에서 출시되는 제품군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긴 하지만 이제 그 제품들을 그런 소수의 인원을 어떻게 하냐 그것도 상당히 신기하긴 해요. 수많은 의류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의류 같은 경우는 뭐 확 지금 그 등급별로 아니면 그 소위 말하는 축구의 사일로식으로 카테고리라이즈 되어 있는 것에서 상당히 세분화되어서 나오거든요. 오리의 라인도 있고 무슨 라인도 있고 뭐 팀 세일즈 라인도 있고 뭐 온갖 라인들이 정해 나와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축구하는 지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TF도 A00 하나와 쿨트라 두 개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스파이크인 경우에도 지금 T7 모델 아니면 T7의 일반 모델 아니면 MG 모델 이런 식으로만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스파이크의 그 한계 판매 한계 여기에 지금 봉착해 있었다 하는 거고 그거를 돌파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로 이 아슬레타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이 프록시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성공 여부가 2025년에 한국 시장에서도 이 인조가죽 축구화의 판도를 어떤 식으로 흔들어 놓을 것이냐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시장이 변화를 갖고 오지 않을까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신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